정권의 지지자들을 좀 뭉쳐주고 이 가르마를 타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런 거를 왜 못해 주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미성숙하잖아요,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옛날부터 좀그 미성숙한 행태와 언어, 뭐, 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계속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정치판에 등장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너무 우쭈쭈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정말 셀카 찍고 뭐줄 서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엄청 잘하는 것처럼 정말로 무슨 환각을 씌워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났는데 이 상황을 본인은 아마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게, 본인 생각에. 그러면 누구라도 실현 앞에서 좀 굳건해지고 배우고 이래야 되는 건데 이분은 그걸 배울 시간이 없었던 것이고 결국 그러니까 막판에 한다는 얘기가 대통령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나를 버릴 거냐 이런 얘기를 비대위원장 선거대책위원장이 한단 말이에요. 하다가 또 말을 또또 뒤집고. 뒤집죠. 왜냐면 이제 혼나니까. 그런데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왕좌왕하게 되고 책임은 전가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가면 서로 책임 전가하느라고 이제 피 터지게 또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 저는 이게 바로 이분의 한계 내지는 이분을 총괄선대위원장 한 명으로 놔두고 나머지 전부 다 지금 각개전투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수 언론의 지금 이제 보도 행태가 끝까지 초박빙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무책임하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수없이 많은 경고나 충고나 했죠. 조언을 할수 있었음에도 아, 불구하고 조선일보도 했어요. 아니, 예. 하긴 했지만 부분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막판에 와서 자기들도 손을 놓는 거 아니냐. 기자들은 내부 정보를 지금 다 취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양 정당에서 조사한 내용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초박빙 상태라고 계속 보도를 하느냐? 나는 책임 안 진다. 끝까지 그냥 공정하게 보도했다. 그렇죠. 이러면서 결과적인 패배를 먼저 알고 그냥 이렇게 무책임하게 던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생각이. 숫자구나, 대파나 뭐 이런 것도 절대 비치지 못하게 하니까. 뭐, 그렇죠. 그게 안전하죠. 언론 입장에서는 뭐, 그게 공정하다고 하니까. 이게 자승자박이에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맨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서 방송사 마다마다 프로그램 만드는 거 마다마다 말 한마디 하나 할 때마다마다 오히려 더다 커져. 징계를 하잖아요. 오히려 더 커져. 그러니까 제대로 말을 못 하게 되고 제대로 된 분석을 못 하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머리 좋게 그 대파 못 들어가게 하니까는 별별 밈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야, 니네가 그렇게 대파로 가방이 이렇게 끈을 만드셨대? 사람들을 장난치고 입을 막 틀어막더니 결국 이렇게 되돌아오는구나. 이걸 그 생각 못했냐? 좀 있으면 이제 총선 끝나고 나면 선방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난리 난다, 이제. 그렇죠.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보여줘야 된다. 힘이 있어야지만 보여주는 거, 이것도. 그럼요. 대통령이 지금 힘을 꽉 잡고 틀어주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요번에 YTN에서 박지훈 잘리는 거 보세요. MBC에서 이번에 은하철도 999 못하게 하는 거 보세요. 본인들이 못하게 스스로 공경화.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 인지에서 또 하라 마라.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을 극복한다는 거를 정말 머리 좋게 다 아는 거고 이것들이 본인들이 그동안에 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다. 자승자박이다. 이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상식인데요. 정치인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정치인은 누구의 표를 또는 권한을 위임받느냐? 방송은 누가 있어야 사느냐? 다 그렇죠. 출발지점은 국민이에요. 그럼요. 주권자고 유권자죠. 이걸 무시하고 어느 순간부터 제도와 규범이, 규율이 아, 무서워. 누군가에 의해서, 계몽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걸 따라가라고 강제하는데 이게 완전 엉터리예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국민의 표현의 자유조차도 제도로서 규범을 하려고 해요. 가만히 있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대파 논쟁도 실패, 방송국에서 뭐 방송하는 것도 규제하려고 한다. 가르치려고 하는 정치인, 정치를 누가 국민들이 따라갑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니, 여기에 대한 엄중한 심판과 평가를 맞아요. 하는 총선 국민이다. 이렇게 봅니다. 게다가 천공 논란이 저는 이번에 더 정말 화룡정정이었다고 보는데, 이번에 의대정원 문제 관련해가지고, 이참냥 왜 내세웠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천공이 무슨 강의에서 7대 3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600명에서 정리됐다, 그럴 거다,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사람들이 정말 화가 나고 분노를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뭐 조건 없이 전공의들 만나겠다 하고 나니까 처음에 하루 동안 아무도 안 오다가 결국 이제 그 체면을 생각해서 이제 몇 명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의대 그 협의하시는 분들이 천공에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나랑 얘기 좀 하자. 이게 도대체 나랍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를 너무 바보로 하는 거죠. 근데 천공 논란이 일어날 때부터 한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계속 그 정치 평론가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통의 일반적인 대통령이면
천공을 뭐 우회적으로든 어떻게 정리를 시켜야죠. 정리를 하고 말을 못하게 하고 그게 이제 대통령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누차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그런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 그러니까 계속 루머가 양산이 되지. 그리고 천공이 마치 실제로 본인이 권력이 있는 것처럼 막 떠들고. 그렇죠. 예, 사람들은 그 언론까지 그걸 주목을 하잖아요. 대통령은 말을 하지 않는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야 그게 말이 돼? 무슨 주술가가 나와서 정치한단 말이야. 대통령실에 한마디 하면 끝인데요. 그렇지. 야 너 조용히 해. 그리고 용산에서 사무실 쓰지 말고 다른 데 가. 그렇죠. 그런데도 만약 있다. 네. 그러면 명예훼손이야. 법적으로 조치를 내서 경찰, 검찰 수사시키겠다. 그렇죠. 실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조치를 안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해 당사자도 아닌 자들이 나왔어. 맞아요. 설마 천공이 그렇게 했겠냐고. 그 말이 되는 소리야? 대통령실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들. 지금 뭐 오방 녹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방 뭐야? 아, 지금 뭐 대통령실 뭐 관저 저 뭡니까? 주변에 큰 기둥같이 생긴 기둥 같은 거 다섯 개를 묻어놨대요. 그게 지금 최재형 목사 얘기죠. 최재형 목사가 네. 단독으로 이제 취재해서 그걸 이제 폭로를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오방 그러니까 오방금 뭐 이런 거 예, 있잖아요.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 이제 지금은 뭐 논의를 할 바는 아니지만 예. 그런 이야기까지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대통령과 천공은 특수관계에서 계속 지속되어 왔다라고 이제 할 텐데. 지금은 밝힐 수 없지만 총선 끝나고 22대 이제 국회가 출범을 하면 이 문제 듣고 갈 수 없다고 아, 보고요. 이거는 분명히 해내야 됩니다. 나라가 무슨 뭐 주술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신돈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무슨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요. 지금 21세기에. 그리고 국민의힘이 좀 이상해진 게 정신 승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분석을 못해요. 이분들이 이렇게 그 바보 같지는 않았는데 국민의힘 조심하세요. 국민의힘, 아니 정말 좀 이상해요. 분석이 60대 이상 유권자들이 많아진 환경에 이게 지지율이 아니 투표율이 높아졌다. 아이고. 그러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0세 이상 선거인 수가 1,400만 명이라는 거야. 근데 60세 이하 선거인 수는 3천만 명이에요. 1,400만 명이고 3천만 명이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 3천만 그러니까 60세 이하는 전부 전 모든 연령대가 10대로 하면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하면 전 연령대가 민주당이 이겼어요. 그리고 이쪽 그 60대 이상에서만 그런 거야. 그럼 1,400만 명 대 3,000만 명이 싸우면 아무리 투표율이 이쪽이 한 10% 뒤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선거인데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산수도 못하나? 아니 그리고 60대를 너무 60대를 너무 폄훼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지. 사실은 8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전두환 독재 정권을 겪으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분들이 60대 초반에 많아요. 이 60대가 지난번 네. 20대 총선 때는 50대였어요. 네, 이분들이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겠는가. 그냥 단순히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져서 60대 진입했으니까 그분들이 국힘을 찍어줄 것이다. 이런 단순 무식한 분석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이상해.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